네, 안녕하세요. 아, 댓글들 지금 달아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지금 대구에서 우리 전재철 선생님이 가장, 아니죠. 릴라 쌤께서 가장 먼저, 릴라 쌤께서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재철 선생님께서 아이디를 막 바꿔가시면서까지 로그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 쌤도 댓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미애 쌤, 네 우리 리더님, 네 대구 선생님들 많이 지금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미애 쌤의 팬클럽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어쨌건, 네어 이정 교수님도 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다들 댓글 좋은 댓글들 기대되는 댓글들 많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 저녁 8시에 세상을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어, 일요일 10시, 오전 10시에서 시간도 좀 다르고 장소도 좀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소름 돋기도 하고 뭐, 코로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이런 도구들이 아주 안정화되고 발전이 되면서 또 이렇게 불편감 없이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아졌습니다. 네. <laughs> 출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푹 쉬고 있고,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어, 늦잠 푹 자고 있고요. 네. 늦게 또, 원 없이 놀다가 자고 있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뭐, 네, 천국이네요, 천국. <laughs> 아 신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어, 젊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좀 젊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 오늘 주제를, 다른 선생님들, 리더, 우리 이노베이터님들 너무 좋은 주제를 하시고, 너무 꿀팁들을 지금 나눠주신 바람에, 아, 뭐 할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요. 아, 좀 쳐야겠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구글 알파와 오메가라고 지었는데, 어, 지어놓고 나서는 되게 후회했죠. 도대체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 제목을 지었을까. 나중에 우리 은정 선생님한테 좀 제목을 바꿔달라고 할까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에이 그냥 제목 잡은 김에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나누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국 생활 이야기,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통해 가지고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저희 여기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주소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러 개또 채널에 맞게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알파와 오메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혹시 나, 날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리시나요? 자, 잠시 한번 요 소리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연결된 거예요. 그쵸? 저희, 옛날 같았으면은 요거, 어, 오늘 이제 스트림 야드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전화부터 하죠. 뭐, 천리안, 하이텔 전화해가지고, 어, 맞아요. 와, 어, 아도니스 권님 세대가, 네, 이걸 어떻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ATDT, 맞아요. 01410. 아,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인터넷이 되면은 성공인데, 또 인터넷 안 잡히면은 또막 난리나고 막 그랬었죠. 저희가 요런 세대를 살았는데, 혹시 요 세대를 아시나요? 네. 아시면 약간 인증인데. 네. <laughs> 어쨌건, 이런 시대를 겪고 저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쵸? 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어딘지 아세요? 어,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죠.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이죠. 블로그, 뭐, 내지는 홈페이지, 랜딩페이지. 네. 하이텔의 홈페이지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유니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텔, 유니텔, 천리안, 나운우리. 뭐, 싸이월드만 해도 양반이죠. 그쵸? 요 시대는 정말 텍스트로 인터넷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나왔었죠. 접속이라고 하는, 네, 그서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뭐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뭐 요즘으로 치자면 클럽하우스 나온 것처럼, 야, 인터넷으로 막 얘기를 할수 있대. 그래?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를 치면서 밤새 채팅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 전용우님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네 약간 수상한 느낌이 네, <laughs> 전혀 모르고 싶네요. 네, 아 이게 가장 우리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저희가 겪어왔었죠, 그렇뭐 다들 기억하시는 다음,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검색 엔진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야후를 꺾겠다고 하더니 야후도 사라지고 다음도 사라지고. 아직 뭐 네이버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전지현씨 모델로 나와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했던 정말 네 옛날 옛날 이야기죠. 음, 옛날 광고인데 혹시 이것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이 뭐야? 디지털 세상이잖아 디지털 세상이 바꾸는 디지털 지네 맞습니다. 어, 디지털 막 그러면서 야, 디지털이란게 도대체 뭐야? 그면서그 저희가 살던 시대에서 뭔가 엄청난 게올 거라고 생각했던 어, 디지털이 나오면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대라고 모두가 긴장했던 그런 시대였죠.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나왔던 걸로 생각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이었었죠. 이때 20몇년 전에, 20몇년 전에 벌써 예측하기로 세상의 초도 단위가 원자가 아니라 비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컴퓨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디지털이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어, 앞으로 미래는 디지털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이 얼마나 앞서갔던 내용인지 정말 지금 보면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습니다. 불과 25년만에도 이렇게 우리가 막 대단하고 있는데 100년, 1,000년, 만년 어떨까요? Long Now Foundation이라고는 재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재단이고요. 어, 이 재단의 로고 보면 X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이 로마자로 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지금 트렌드는 faster, cheaper의 삶을 살고 있는데 slower 그리고 better한 삶을 살아보자. 그게 이롱 나우 재단의 목표라고 합니다. 음 다들 잘 아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한 사람이 어, 대단히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물론 뭐 아마존 어, 사업하는 거 외에 또 다른 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계. 네 보면은 이게 보통 시계가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무슨 시계냐면은 무려 만년 만년을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계예요. 대단하죠. 보면은 뭐 보통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거대한 크기의 시계를 만들고 있는데 어 왜이 시계를 만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롱 나우 재단이 꿈꾸고 있는 거는 만년 동안 갈수 있는 그런 시계를 꿈꾸고 있어요. 와 왜요? 길게 호흡을 갖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막 파닥파닥 파닥 사는 게 아니라. 만년 정도는 보고 살자. 그거를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데, 기술적으로 만 년에 움직이는 걸 하려면, 은 초침이 백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천히, 초침이 1년 정도 되려나요? 초침이 1년 정도 움직이고, 분, 그 다음에 시침, 이렇게 돌면, 은 엄청나게 느리게 도는 그런 거대한 시계가 되는데, 이 시계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일도 모르는데 여기 만들어 놓은 자리에 지진이 나면 어떡해요? 화산이 터지면 어떡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파동이라든지 전쟁이 생길 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년 뒤에 우리 지금 피라미드가 한 4,000년, 5,000년 정도 됐죠. 지금 피라미드 정도의 좋은 위치는 잡아야 만년 이상을 갈수 있는 거니까 고민해야 될게 너무너무 많은 고민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긴 호흡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드는 위치가 바로 어,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이 사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어, 땅에 텍사스 지역에 있는 개인 땅에다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돈을 지금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도 역시 사업을 길게 보겠다는 거죠 뭐, 이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스발다, 스발다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이전 인류에 만에 하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씨앗들, 종자들을 모아놨다가, 뭐, 노아의 방주처럼 지구가 멸망했을 때, 여기 있는 씨앗만 싹 가져가도 나중에 어 새로운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종자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무려 87만 종의 종자를 모아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1년에 한두번 정도 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 연구소는 한천 년을 목표로 지금 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일반인들의 생각이랑은 훨씬 길게 호흡을 갖고 있고요. 요 종자연구소 옆에 되게 재밌는 또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길게 호흡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소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저 좌표를 찾아가시면은, 그, 종자, 노르웨이에 있는 그 종자 은행 옆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레오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만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이 오레오를 <laughs>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건 이건 좀 장난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의 짧은 호흡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의 어펜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1년 내지는 10년까지만 해도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조금 길게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전 인류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어서 조금씩 뭐 발전하겠죠. 근데 중간에 약간 점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뭐냐면은. 하 이 과학의 발전 중에 상당히 좀 중요했던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다들 이제 과학이랑 수학 가르치신 선생님들은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이과학에한두번 정도 기적의 해가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66년 페스트가 돌았을 때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고향집에 내려와 있는 그 1년 동안에 놀랍게도 이 뉴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과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아내고요. 광학, 프리즘을 통해가지고 광학을 정리하고요. 미분과 적분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물질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한 해, 1666년 한 해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최초의 기적의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1905년인가요? 아인슈타인이죠. 이 당시에도 아인슈타인도 상당히 젊은 나이였었는데, 음,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실에 있다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은 원치 않았던 곳에 갔는데, 의외로 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한해 역시 1905년이라고 하는 그한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또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브라운 운동 물 분자 입자 운동을 어 그래프 그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계측을 해내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도 이때 만들어냈었죠 그 다음에 빛이 과연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한해 논문을 3월 5월 6월인가요 막 줄줄이 내면서 과학을 한번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수학과 과학이 이 인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이것들을 뒤집는 놀라운 생각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분이 생각했던 게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으로 모든 것을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카운터펀치를 한방매인 거죠. 진실 중에는 그런지, 옳은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들이 존재하고, 우리 수학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 그러면은 인간이 증명한다고 하는 게 되게 하찮은 거였구나.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인간이 할수 없는 거를 기계가 계산을 함으로써 계산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볼까라고 한게 바로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렌 튜링. 결국은 컴퓨터가 이 괴델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의 발전이 있고, 이 마지막 네 번째 피크는 뭘까요? 뭐 감히.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네 번째 피크를 오늘의 이 주제인 이 구글이, 그리고 특히, 어,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이 파운더, 창립자가 이 피크의 자리에 하나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구글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도, 네, 아, 1998년도죠.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처음으로 구글이 첫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차고에 이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홈 카메라가 유행했던 그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VHS 카메라로 녹음하고 막 그랬던, 녹화하고 했던 그 시절인데 실제 그 당시 촬영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 차고를 대여해가지고 차고에서 구글이 처음으로 시작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어,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벤트로 구글 스트리트뷰 팀에서 이 구글의 첫그 모습을 그대로 저홈 비디오를 보고서는 똑같이 꾸미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에 가게 되면은 박물관처럼 이제 꾸며져 있긴 하지만 그 당시 20년 전에 그 모습 그리고 저 차고의 주인이었던 수잔 워치츠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유튜브의 CEO가 되어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차고에서 시작했던 구글의 모습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다 찍어놨어요 물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해체를 했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차고는 비어있었지만 똑같이 벽지랑 그 하버드 타월이랑 옛날 그 컴퓨터랑 해가지고 똑같이 꾸며놓은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맵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수전스 거라지라고 한번 치시면은 나와요. 실제로 저 지도가 찍힙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제 오프닝 시간이 있어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가지고 찍으시면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사실은 지금 사진은 아니고, 그니까9 8년도에사진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찍었던 그 이벤트 20주년 기념 사진이죠. 어쨌건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얼추. 구글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주쌤 말씀처럼 진짜 미국 사람들은 뭔가 거대한 거를 차고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차고에서 시작된 이 구글이 어떤 과정을 펼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두 명의 창업자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은 레리 페이지가 창업자고요. 여기 오른쪽에 앉아 있는 세르게이 브린은 코 창업자입니다. 코 파운더입니다. 저희는 둘이 아주 똑같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이 레리 페이지로부터 많이 나온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레리 페이지랑 왼쪽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의 성격을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어, 세레기 부리는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정말 머리도 항상, 어, 어딘가 막 이렇게 탈출했다가 나온 그런 사람 머리처럼 되어 있고요. 면도도 잘안 하는 것 같고, 신발은 항상 크록스예요. 크록스의 추리닝 신발. 뭐, 정말로 개방적이고 털털하고 사람 참 좋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레리 페이지가 이제 사실은 주도권을 잡고 있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세르게이 브린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건데 영화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인턴십? 네, 요거 영화 보시면 은 코미디 영화인데 배경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글 광공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영화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세르게이 브린이 까메오로 출연을 합니다. 보시면 첫 출근하는 길에 야, 이렇게 등 두드리고 가죠 네, 세르게이 브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면에 네, 저렇게 저 이상한 자전거를 타고 또 캠퍼스 안을, 구글 캠퍼스 안을 활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르게이 브린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요 아주 활발합니다 반면에 레리 페이지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뒤로 숨고 약간 은자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고 어 심지어는 나는 1년에 딱 1시간 인터뷰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외부와도 인터뷰를 안 합니다. 자녀가 두명 태어난 건 아는데 성별을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좀 폐쇄적이고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갖고 있는 어 천재 은둔형 천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네리 페이지예요. 이 네리 페이지가 결국은 구글의 알파였습니다. 그 시작이었죠. 어 글로리아 그리고 칼 페이지라고 하는 두 부부 교수님의 자녀분으로 1973년도에 태어났고요. 어, 두분 모두 미시간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특히 칼 페이지 교수님은 초기 AI의 연구자였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그 기계와 뭐 알고리즘과 수학 계산들이 널부러져 있었다고 하고 여섯 살 때부터 네,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섯 살 때부터 기계의 세계에 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재미있는 이런데요. 어, 혹시 몬테소리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 이 여기 계시나요? 네. 어 <laughs> 몬테소리라고 하는 유치원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두 분이 창업자 모두가 몬테소리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르게이 브린도 뭐나 여기서 자유를 많이 배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 레리 페이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둘다 몬테소리 학교에 갔었는데 이게 바로 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내재된 그런 교육의 일부였던 것 같다. 일단은 셀프 모티베이션, 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궁금해하는 거, 막 안달복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약간 일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 네, 요세 가지가 이 몬테소리 소크의 교육. <laughs> 네, 아, 네 지금 너무 웃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주의실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주의실 교육을 잘랐습니다만, 몬테소리 교육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레리 페이지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남과 조금 달리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 구글에서 갖게 된 거는 몬테소리 교육이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인턴이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다들 네, 말씀이 많으신데, NS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영화 말고 약간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제가 알기로 영화 원제는 인턴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말로는 영화가 뭐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N s O 에 나온 영화도 인턴도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두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그 자녀들에게, 학생들한테 무지한 자유를 준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신 인터뷰에서도 요 자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구글이 멋진 도전을 하고 삶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자유가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여섯 살 때부터 열심히 컴퓨터 를 하던 그 아이가 12살 때 울었습니다. 하, 책을 읽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테슬라 전기를 읽을 겁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에디슨과 테슬라의 그 전쟁 유명하죠. 그쵸그 테슬라 천재 테슬라의 이야기를 읽고 속상해서 운 건데요. 보시면은 테슬라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와이파이라든지, 교류 전기, 그 다음에 뭐, 전기 무선 전신, 뭐, 정말, 그리고 무한 에너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직도 몇십 장의 노트가 남아있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되게 탐내고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천재적인 발상을 많이 한이 테슬라가 결국은 노년에 정말로 쓸쓸히 약간 정신적인 이상도 생겨가지고, 비둘기와 막 대화도 하고, 막막 막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뉴욕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 나는 절대로 테슬라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빚쟁이랑 거지로는 죽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해요. 되게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렇 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세상을 바꿀 노력을 하면서 23살 대학생 때 전 세계의 홈페이지를 다운받으면 어떤 일이 생, 되,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멋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을 이게 모두 다 내리페이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시작합니다 을 어, 다들 기억하시는 구글 첫 어, 검색 엔진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였고요 이름을 페이지랭크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백러비라고 불렀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페이지랭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전세계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검색하면 은 좋은 홈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이름 잘 보세요. 페이지 랭크.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레리 페이지인 거예요. 이게 느낌 오시죠? 야,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해서 살짝 자기 이름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제뇌피셜이에요 어쨌건 홈페이지건 레리 페이지건 간에 어쨌건 페이지 랭크를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홈페이지를 직접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옛날에 검색, 다들 기억하시는 알타비스타, 뭐, 야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의 클릭수가 많은 홈페이지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보면은 약간 엉뚱한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좋은 검색이 아니다. 홈페이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링크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주제가 있을 때그 링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본 다음에 그 목적지에 링크가 많이 물려 있으면 걔가 정확하거나 중요한 답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기도가 아닌 랭크, 그러니까 링크를 얼마나 많이 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링크 당했는가를 랭킹을 매겨가지고 홈페이지 검색 엔진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실제로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계속 전 세계에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엄청난 어 대단한 과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년 만에 어떻게 됐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을 차지하는 90% 이상을 구글 검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유튜브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검색 도구를 만들어낸 거죠. 세르게이 브린과에리 페이지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두 명이서 세상을 바꾸는 검색 엔진을 만든 겁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른이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CEO를 영입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CEO들을 많이 했었고요. 레리 페이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만일에 CEO를 맡긴다면 스티브 잡스 아니면 안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애플의 CEO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CEO 없다. 그냥 우리 둘이 갈 거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CEO를 드리는데 에릭슈미트를 선발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는 버닝맨을 가는 버닝맨 매니아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 구글의또 하나의 어떤 문화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이 내바다에 있는 사막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거대한 캠프를 열고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과 예술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면은 거대한 저기 아래 보이시는 네 아래 보이시는 버닝맨을 불로 확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쓰레기 하나 없이 싹 치우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버닝맨 행사 이거를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버닝맨은 페스티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의할 수 없는 그냥 버닝맨이에요. 그 버닝맨에 매년 세르게이브링과레디페이지가 갔는데 이제 에릭 슈미트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아저씨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요? CEO 하시죠. 그리고 매년 저희랑 같이 가요. 아 그럴까? 그러면서 이세 명이 상, 삼두, 이제, 머리가 세개 달려있는 마차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돌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 하지만 열심히 사업하던 중간에 세 명이 다 버닝맨을 가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구글 로고에다가, 우리 지금 버닝맨 갔어요. 라고 로고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구글 두 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매년 행사 때마다 어떤 일정 때마다 계속 로고가 바뀝니다만, 이게 바로 구글의 첫 구글 두들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들이 만든 대학원 박사 과정 때쓴 논문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사업으로 된 거죠 혹시 한번 구글의 첫 시작이 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1998년도의 논문 10장짜리 논문이고요 어, 수많은 공식과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읽기는 몹시 어려운데 어 되게 재밌고요.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두 명의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스탠퍼드 대학교 이메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쓰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메일 보내보시면 어떨까 <laughs> 그런 직구준 생각도 한번 살짝 해보았습니다. 자 구글이 처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까? 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미션이 되게 재밌는 미션을 만들었어요. 구글의 미션은 뭐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잘 정돈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셜하게 억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약간 회사 치고는 좀 엉뚱한 그러한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뭐이 미션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강령,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션 자체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나누어 드릴게요라고 하는 회사치고는 조금 엉뚱한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발전 과정 자체가 되게 독특합니다. 뭔가 계속 새로운 사업 아이템 마케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식을 진짜 더 모으고 진짜 지식이 뭔지를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에 나온 구글의 프로젝트입니다. 날리지 볼트. 볼트는 금고란 뜻이죠. 구글이 한 20년 정도 검색 엔진 을 돌려보니까 대부분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진짜 질문이 들어왔는데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은 너무 명확한 정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지식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내가 다른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줄게 아니라, 우리 금고에다가 그 지식을 넣어놨다가, 뭐, 2 더하기 2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오면, 뭐, 굳이 다른 사람 홈페이지 찾을 필요 없죠. 그건 우리가 아니까. 금고 열어서 2 더하기 2는 4예요. 얼마나 빨리 나가요. 그쵸? 그래서, k 리 o w 트 e d 란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뭘까요? 무려 5억 개의 개체로 구성돼서 세부적으로는 35억 개까지 들어가는 잔, 단편적인 지식들이 금고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배구 이름 뭔가요? 어떤 영화의 감독은 누구였나요? 뭐 예술작품은 어느 미술관에 있나요?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가 있나요? 섬, 호수, 그 다음에 앨범이 있으면 그 그룹은 누군가요? 별과 어떤 우주선이 갔는가 롤러코스터와 건물들, 그리고 운동팀에 대한 성적들, 불변의 지식들. 그런 것들은 굳이 다른 홈페이지에서 끌어오지 않고 널리지 볼트에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논문으로 쓰죠.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널리지 볼트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독특한 발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퓰러 t 티가 아닌 정말로 얼마나 지식에 가까운 이런 팩트에 근방 근거한 어, 내용인가 그걸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Knowledge v a l t 라든지 Knowledge Based Trust라고 하는 수많은 웹 검색 노하우들을 논문으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진실들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소름 돋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만 들으시면은 구글이 와 정말 천재들이구나 멋있다라고 생각할 건데 사실은 인간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엔지니어 회사예요. 어,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돌이가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공대에 계신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고, 흔히 말하는 MBA를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팀장으로 오고 무언가 주도하면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술을 뭘 압니까? 당신들이 프로그래밍 알아요? 모르는데요? 그럼 심지어는 꺼지세요라고 욕도 한대요. 그래서 막 엔지니어들이 뭘 개발하고 있으면은 마케팅팀에서 와가지고, 아, 요번에 뭐 하세요? 그럼 꺼지세요! 막 욕을 한대요. 그럼 마케팅팀은 도망가요. 그 다음에 한몇 개월 있다가 뭐가 나오면은 그 때쯤 다시 마케팅 다시 온대요. 요즘 뭐 개발해요? 그럼, 아, 뭐이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툭 던져주면은 그거 막 이제 홍보에 쓴다고 하는 내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케팅적인 요소, 경영학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쳐서 그런지 구글이 다 잘하는데 잘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이 하다가 이제 접어버리는 것들, Killed by Google.com 들어가시면은 쭉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게어 구글이 가장 경쟁자를 생각했던 게 놀랍게도 페이스북입니다. 그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견제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은 너무 잘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댓글 올리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데 구글 플러스 만들고 구글 알로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구글 스페이스 해가지고 메신저 만들었는데 다잘안돼요 모르겠어요. 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허, 이게 사람의 휴먼 터치가 뭔가 하나가 부족한지 되게 재밌습니다. 킬드바 l 구글닷컴 들어가셔가지고 야, 역시 구글도 사람이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구글 클라우드도 사실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구글 기술력이면은 일등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1등은 아마존입니다. 30% 이상을 아마존이 가지고 있고요. 그럼 2등인가요? 아니요. 에 2등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얼하고 하는 거. 그 다음이 구글인데요.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몇년 전에 8%였고 지금은 7%까지 조금 줄었습니다. 하,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위안도 좀 생기죠. 우리 막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체육 잘 못해요. <laughs> 역시 제도 사람이었어. 이런 위안. 보니까 막 검색 엔진 엄청 잘하고 막 유튜브 엄청 잘하는데 메신지, 메신저 잘못 만들어요. 막그 다음에 커뮤니티 잘못 만들어요. 클라우드 막잘안 돼요. 역시 구글 용서해준다. 라고 생각을 좀할수 있는데 참 저희가 웃긴 거죠. 구글 걱정을 하다니. 네. 구글 클라우드가 7%가 되건 8%가 되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년 이후에 구글은 사상 최대 매출을 얻고 있고 그 심각한 그, 코로나를 뚫고 역대 최고의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뭐, 워낙 광고를 통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검색 엔진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구글을 뭐, 그 누가 꽉 깼습니까? 뭐, 어쨌건 그래도 못하는 게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구글을 저희 구글러님께서 남겨주셔가지고 듣고 계셨군요. 네. 아까 댓글을 주셨으면 제가 조심해서 <laughs>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음, 구글 최고입니다. <laughs> 어 구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되게 멋진 생각, 뭐, 레리페이지의 특징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만, 문샷댕킹이죠. 문샷댕킹은 다들 뭐, 잘 아시니까. 음, 다를 향해서 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다들 잘 알고 있는 이 달, 달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망원경을 잘 만들어서 10배, 20배, 100배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망원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왜 망원경 만들고 있지? 어, 달을 잘 보려고요. 아니, 잠깐만. 달을 잘 보려면은 망원경을 만들 게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차라리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들어서 달을 직접 보는 게 최고 아니야라고 하는 게 문샷 띵킹입니다. 어이 문샷 띵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몹시 어렵고 허황되긴 하지만 구글은 특히 레리 페이지는 이게 더 쉽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빈 종이니까. 우린 여기 있고 달은 저기에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로켓을 만들어야죠. 그럼 로켓을 어떻게 어디서 만들 거야? 땅이 있어야죠. 땅부터 사자. 이러면서 아무런 것도 없는 빈종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뭐 기술들, 기존의 편견들, 선입관들, 기존의 맨파워들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쉽다라고 레리페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구글 내 회사 회의 시간 중에 레리페이지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누군가가 대단한 걸 개발해가지고 자랑하려고 발표회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에리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리는 앞에 앉혀놓고, 딱 앞에 와서, 어, 대표님, 제가 대단한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아, 뭔가요? 타임머신입니다. 허, 막 박수 나오는 거예요. 막. 허, 어, 한번 시연이 되나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자, 먼저 전기를 좀 꽂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레리페이지가 잠깐, 네, 왜 그러시죠? 왜 전기를 꽂아야 되죠? 아니, 전기가, 이게 타임머신입니다. 네, 타임머신인 건 알겠는데요. 꼭 전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 그래도 전기가 있어야 전기가 없으면 안 되나요? <laughs> 만든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페이지 타임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높이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사고와 그 기술로 해결책을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 자체가 아마 미국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앨런 머스크가 인터넷 신문상에서 엄청 핫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화성으로 자기 테슬라에다가 우주인을 태워가지고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화성에다가 뭐 우주선을 보내는 거 외에 이번엔 지구 안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LA 쪽이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터널 만들어가지고 총알처럼 가겠다. 어, 우리나라에는 총알 택시가 있습니다만, 네, 미국엔 총알 택시가 없나봐요. <laughs> 어쨌건,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총알처럼 가겠다. 근데, 회사 이름을 재밌게 했어요. 보어링 컴퍼니. 우리 영어 잘하시는 우리 이라쌤, 네, 구멍을 뚫다. 보어, 보어죠. 동사, 보어. 보어링 컴퍼니인데, 잘못 들으면은, 재루, 지루한 회사?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재미있는 회사 이름을 지었고요. 이걸 또, 트위터로꼭 발표합니다. 어, LA가 너무 차가 막혀서 싫어요. 저는 보어링 컴퍼니를 만들 거예요. 땅을 터널을 만들어서 총알처럼 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좋아요를 누릅니다. 진짜야? 거짓말이야? 농담이야? 근데 진짜 회사를 만들어서 땅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터널을 막 뚫면 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터널을 뚫는 만큼 흙이 나오겠죠. 이 흙을 처리하는 게또 상당한 일인데 또 천재적인 아이들 낸 거예요. 그 흙이 나오는 터널 끝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흙 가지고 할수 있는 공장 맞아요 브릭스토어 이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흙이 나오는 대로 벽돌을 찍는데 요게 레고 모양이에요 그래서 벽돌끼리 착착 물려 들어갑니다 요 브릭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는 아주 저렴하게 요 벽돌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요 보어링 컴퍼니의 자매회사로 브릭스토어가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화염 방사기, 저거가 뭐 어마어마하게 핫하게 팔려나간 이 보어링 컴퍼니의 멀치, 멀천다이즈 기념품이죠. 딱2만자루만 만들었는데 화염 방사기입니다. 도대체 저거를 왜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문샷 띵킹 내지는 백이라고 부르는 빅 헤어리 오데이스 골즈.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막 돋고 이이 이 머리카락과 털이 막 뾰족뾰족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꿈을 꾸자는 거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고향이지만 실제 사자가 되어 있는 그 세상을 꿈꿔보자.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문샷뱅킹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돈해서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 이건 누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배그 문샷씽킹이었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 에너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요게 바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예요. 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고요. 테슬라라고 하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꿈꾸었던 전 인류에게 무료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 거죠. 에너지 회사를 만들기 위한 테슬라는 하나의 계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죠. 모든 가정의 책상에 컴퓨터를 올려내겠다? 이건 누굴까요? 네, 지금은 약간 어 한물 갔다라고 느낌이 들지만 전설적인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문샷댕킹입니다. 정말로 시대적인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샷댕킹이 한번 정도를 세상을 바꾸고 또한번 바꾸고 또한번 바꾸고 이문샷띵킹이 계속 바톤에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문샷띵킹은 이거였었죠. 1962년도에 네, 누구였습니까? 케네 대통령이 62년도 어, 4만 명 앞에서 이러한 연설을 한 거예요. 우리는 20년 안에 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소름 돋는 그러한 목표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10년도 안 걸렸죠. 7년 만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가는 그첫 번째 발걸음으로 달에 거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왜 화성으로 바로 안 가고 달로 가느냐? 바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달에 한번 가서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하면은 화성에 가는 게 조금 쉬워지니까 연습용 프로젝트인 거죠. 아폴로랑 아르테미스는 자매, 남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이름도 이렇게 쌍둥이 이름으로 지어져가지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거죠. 나사가 스페이스엑스와 마스 1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이 영리 기관들, 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우주 시대의 탐험을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그 멋진 모습을 보았죠. 펄시 비어런스라고 하는 이 드론 자동차가 착륙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칼라로, 동영상으로, 그리고 소리와 함께 저희들에게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한번 잠깐만 볼게요. 네. 어, 보시면은 이 화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만 태양만큼의 뜨거운 그 열도 이겨내고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로봇을 착륙시켰죠 그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중에 관여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이 리더가 인분 계시는데 다이애나 트루 힐로 아마 스페인어식으로 읽어야 될것 같아요 다이애나 트루 힐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문샤 띵킹의 사실은 또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이고요. 콜롬비아에서 16살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집이 힘들고 앞으로 도저히 콜롬비아에서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난민처럼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가족이 갖고 온 돈이 300불. 뭐 아무리 환율을 잘 쳐도 35만 원, 뭐 40만 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애나는 그때부터 대학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라는 꿈을 꾸었고요. 또 다행히도 수학에 아주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가서 나는 나중에 달로 가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근데 너 수학을 너무 잘한다.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좀더 좋은 데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메릴랜드 대학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나사에서 결국은 함께 하자라는 오퍼를 받게 됐고 요번에 착륙한 펄시비어런스 호의 총 담당자를 이 다이아나가 맡게 됐죠 뭐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역시 문샷인킹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다이아나가 콜롬비아에서 미국에 넘어왔을 때 달로 갈수 있는 누가 듣더라도 허황하고 정말 소름 돋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구글이 갖고 있었던 알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있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 어떻게 흘러갈 건지라는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오메가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어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근거 중심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2010년도에 구글에서 프로덕트 리뷰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마케팅 팀에서 뭔가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내놨는데 레리 페이지가 조용히 하라고 하고서는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해요. 안드로이드를 보세요. G 메일을 보세요. 구글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구글 검색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 누구 하나도 반박을 못 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물론 98년도에 처음 구글이 만들어지고 약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 에릭 슈미트라고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구글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는 다시 레디페이지가 전면으로 나서야 될 시간이 온 거였죠. 그래서 2011년도에 에릭 슈미트는 이제 더 이상 구글에는 어른의 관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슈미트는 뒤로 명예회장으로 물러서고요. 다시 레리페이지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알파벳이 아시는 것처럼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하나하나마다 프로젝트고요. 그 중에 G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구글보다도 더큰 세상을 꿈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구글 안에는 유튜브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검색 엔진도 있고요. 그 상위 구조, 여러 가지 더 많은 알파벳들 중에는 뭐 캘리코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 연장, 사실은 거의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샷 띵킹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릴리라고 하는 뭐 의학, 관련된 연구도 있고요. X 컴퍼니라고 하는 혁신을 꿈꾸고 있는 이 사실은 레리 페이지의 비밀 호이데라고 하는 그런 비밀 랩이 또 존재하죠. 이러한 알파벳 구조를 만들고 모토로라를 매입해서 수많은 특허를 사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보호하고 크롬북을 만들어내고 구글 글래스를 구글 글래스 안경을 만들어내죠. 어, 사실. 크롬북이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어서 아마 조만간 엄청난 파티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어,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교육에서 혁신은 크롬북이었다고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수많은 학교에서 크롬북이 없었으면 은 애들이 못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멋진 혁신을 이미 10년 전에 레리 페이지가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코로나가 올, 올, 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구글은 G, 그리고 수많은 알파벳들은 또 각각의 세상을 뒤집는 혁신들이었죠. 이 알파벳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재밌습니다. abc.xyz. a부터 z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란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만들고 쪼갤려고 한 거겠죠. 근데 전형적인 빅컴퍼니가 갖고 있는 빅컴퍼니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슈들이 생겼죠. 레이크 타호라고 하는 이 네바다주랑 이 샌프란시스코 고그 중간쯤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매년 여름마다 구글 초창기 멤버들이 같이 여행을 갔었대요 그래서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랑 뭐 몇몇 친구들이 근데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은 어~ 벤을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웃긴 게 렌트카 회사에서 어~ 몇 분이 운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했더니한 분이 운전하시면은 좀저렴하고요 여러 명이 하실 거면은 좀 비싸집니다. 얼마나 비싸지나요? 음, 하루에 한 2.5달러 정도는 비싸질 거예요. 당연히 운전 나눠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재밌게도 레리페이지가 그러면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운전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레리페이지의스타일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삶과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몬테소리 어린이라 그런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주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구글 초창기의 모습이었는데요. 구글 내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점점 페이지가 벤을 직접 운전하질 않아. 네. 어, 사실은 이제 레리 페이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비서를 없애 버렸대요. 그래서 약속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 그를 잡지 않으면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불가능.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네.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도에 구글의 핵심 간부들이 이 나파에 있는 볼룸 어, 카메 카르네로스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서 어, 회의를 했었는데 이때 안에 이제 유튜브의 CEO인 수전 워치츠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의 앤디 루빈 그다음에 CEO 순다 피차이 이 쟁쟁한 거물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레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서로 프로젝트를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제발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싸움을 안 멈추면은 우리는 큰 꿈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라고 CEO로서 되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 있던 사람들은 벙 쪘다고 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벙찐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레리 페이지는 처음부터 세르게이 브린이랑 거의 주먹 다툼을 안 했다 뿐이지 싸움으로 구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토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게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야? 뭐, 알고리즘 더 짜면 안 돼?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싸움을 권장하는 사람이었는데, 레리페이지가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란 겁니다. 음, 회사가 많이 바뀌었구나. 에리 페이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어 그게 이제 조금씩 표면으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좀 다운이 돼가지고 어,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고요. 뭐 직원 중에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성추행을 한그 문제가 되게 유야무야 되면서 구글러들이 막 여러 가지 데모도 많이 했었었죠. 그다음에 최근 일입니다. 구글의 AI 담당 윤리학자 두 명이 이유 모르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죠. 어 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수 없고요. 어 구글은 매년 이 만우절 때마다 장난을 치는데 어, 호주 구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샌드하고 아카이브를 같이 할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르면은 저 미니언즈가 이 마이크를 드랍 탁 시키는 이 그림을 자동으로 넣어버리는 만우절 장난을 쳤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 특히 이제 친구의 딸이, 어, 이른 나이에 죽어가지고, 위안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샌드하고 아카이브인 줄 알고 그걸 눌렀는데, 마이크 드랍이 들어가가지고, 그 위로문 위에 미니언즈가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던지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 외에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점잖은 이메일 보내야 될 중요한 이메일에 미니언즈가 나오니까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글은 너무 커진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만우절 장난도 치고 까불까불 하기는 힘들어진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좀 점잖해져야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선생님들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G Suite for Education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으로 바뀌면서 물론 무료는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유료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는데 보면은 글로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아 이거를 그러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이 많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좀 교육 쪽에는 원래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laughs> 결국은 구글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소통의 문제라든지, 구글이 갖고 있는 빅컴퍼니로서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혁신을 갖고 왔던 이 레리 페이지에 점점 더 뒤로 숨어가는 모습들이 좀 구글의 미래를 약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레리 페이지의 모습을 한 번도 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없다면은,

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회자 목소리랑 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음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뭐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의 영향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성대의 마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목소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그 상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지 외부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그래도 꺼렸었는데 더 꺼리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가장 브레인인 레리페이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파는,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메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 혹시 소리가 잘안 들리셨나요? 네, 요거는 조금 들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아마도 조금 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저 2014년도에 테드토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때 아우 저기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게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되게 웃긴 말을 했죠 어, 유튜브가 지금 컴퓨터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고양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웃었습니다 근데 저때 사람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구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네. 그게 불과 2년 뒤에 나오죠. 딥마인드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가지고 바로 알파고를 예고를 한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못 알아봤었죠. 어, 이세돌과의 대결을 통해가지고 알파고의 중요성을 다들 많이 보셨을 건데, 아, 이제 인류는 끝이구나. 인공지능한테 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알파고 다큐멘터리를 안 보셨다면은, 이거는 이번 주말에 꼭 보셔야 됩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알파고가 대단합니다만,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이 아, 다큐멘터리, 그리고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보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보시면 거의 영화만큼 되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구글이 어떤 일을 할지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아주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금 또이 비트코인이 또 다시 광풍이 생긴 이 시점에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벌써 몇년 전에 TV의 종말을 예측했던 이 조지 길더라고 한 학자께서 구글의 종말을 예측하는 책을 쓰셨었거든요. 그때 구글이 망한다면은,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이 탈중앙화 데이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은 그게 현실되지도 않을까 하는 좀 불안함은 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구글이 그걸 다 갖고 뭔가 활용한다는 건데 결국은 중앙화거든요 근데 이거에 정반대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의 블록체인입니다 탈 중앙화 디 센트럴레이제이션 모든 정보를 나눠 갖고 개인이 보완을 하겠다. 이게 과연 구글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특히 구글은 그 구글 회사의 수익의 75%를 광고를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개인으로부터 광고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무엇을 클릭했고 무엇을 하는지를 이메일을 살짝 들여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 애플이 구글에서 애플 유튜브 광고 차단 서비스 하자마자 구글이 한번 휘청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하나? 광고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정보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탈중앙화를 통해서 막기 시작한다면은 구글의 수입이 말라버릴 수 있는 그 우물이 말라버릴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구글은 구글이고 저희는 또 저희의 길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우리 송은정 부장님의 이니시에이티브로 많은 이노베이터님께서 강의해 주셨고, 또 저도 거기에 영광스럽게 참여를 했습니다.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은 뭐 구글을 비롯한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죠. 다양한 도구를 통해가지고 우리 교실의 혁명을 꿈꾸는 것이 바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의 목표입니다. 그 알파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일부, 네, 여기 일부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전영훈 엄종 선생님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시죠. 네, 저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 레서피라고 하는 책도 같이 쓰게 됐고요. 우리 김재현 선생님도 만나 뵙게 됐고, 우리 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여기서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 시작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2016년도부터 여기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의 에듀케이터 그룹의 알파였었고요. 앞으로 오메가는 어떻게 될까?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같이 보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미래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어마어마한 교육공학 어마어마한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글이 구글의 크롬북을 통해서 구글의 카드보드를 통해서 vr을 혁명하고 컴퓨터의 pc를 혁명했던 것처럼 훨씬 기존의 복잡하고 고도로 발전된 어떤 기술이 아닌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그리고 몹시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 오히려 그 기존 기술의 시장을 잠식한다. 사실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멋있게 만든 거는 벤츠, 메르세데스였죠. 정말로 차로서는 최고의 기술력이었는데 보편화 안 됐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편화는 누가 시켰죠? 4D였습니다. 메르츠데스에서 기능 다 빼버리고 정말 심플하게 누구나 탈수 있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파괴적 혁신이죠 파괴적 혁신을 영어로 하면은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무언가 건물을 부수고 무언가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디스 럽티브야 저는 요, 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막 폭발하고 부수고 막 이런게 아니라 약간 막 그런 거 있죠 그 금이 막 찌직찌직찌직하고, 찌식, 찌식, 판이 막 드드드드드 드 흔들리고, 영화 보면 막 공룡 나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잔이 막짝짝짝 흔들리는 거. 그게 바로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입니다. 세상을 뒤집고 폭발하면은 반발도 심해요. 학교에서 파괴적 혁명? 안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워워워 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 워워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파괴적 혁신은 디스트럭티브입니다. 조금씩 판을 흔드는 거죠. 어, 이거 달그락, 달그락,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기존의 판을 갈아 엎어버리는. 어, 이러 탁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꾸라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흐리기 시작하면은 온 우물의 물을 다 흐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죠.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그러한 미꾸라지가 돼서 파괴적인 힘은 없을지라도 주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꾸 무언가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하지만 미래의 교실에서는 공부하는 주체가 바뀔 것이다. 미래의 교실에서는 교실이 학생을 배울 것이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교육에 대한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글이 바톤을 이어받았죠. 뭐, 그 이후에는 어떤 회사가 또그 바톤을 이어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실에 있는 그 주체들은 결국은 저희 교육자들이죠. 어,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수잔, 어, 워치츠키의 여사, 이 어머니이신 에스터 여사님께서 이 문샷 스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육의 혁명을 지금 꿈꾸고 계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술, 전기 와이파이가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에스터 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실리콘밸리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세요 그 제자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잔 n 전부 다세 명의 딸 전부가 다 어마어마한 인물로 잘 컸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의 딸도 이 여사님께 배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에스터 선생님의 제자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코딩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친다고 해요. 신뢰, 리스펙트, 인디펜던스, 콜래버레이션, 카인드니스. 세상이 아무리 바뀌건, 구글이 아무리 알파와 오메가를 하건, GEG가 아무리 알파와 오메가를 하건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또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멘탈을 가지고 또 더욱더 큰 꿈을 꾸고 세상에 공헌을 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몇 가지. 참고 사항 광고 아닙니다 참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음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들이나 구글 도구를 사용하는 노하우들이 구글 인증 교육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잘 전수가 될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서디파이드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그리고 이노베이터 과정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실제 이제 티처빌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만든 연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어~ 무크라고 하는 메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케이 무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이 구글 도구로 만드는 혁신적인 일상 그리고 구글도 인정한 구글 도구 마스터라고 하는 두 가지 코스가 요거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은 어, 교육부에서 인증서도 주기 때문에 네,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쓴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쓴 구글 클래스룸 수업 레시피, 실물 레시피,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고 하는 요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글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레리 페이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한건 아니고요. 영어로 했겠죠. 네. 번역입니다. 번역. 어,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안전하게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목표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네, 에드테크 그리고 교육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계신 곳에서 무엇인가 미친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학교 현장은 안전하게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앞으로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목표, 그 자체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교실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멋진 도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송은정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금 250여 분의 선생님께서 계속 같이 해주시고 댓글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계속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통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선생님들 부디 건강하시고요. 저희 또 온라인상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